오늘은 유기동물 입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서론 없이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먼저 포인핸드 앱을 설치합니다. 유기동물 입양은 무조건 이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보호소의 실시간 공고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파충류, 햄스터 등 모든 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앱을 보시다 보면 아, 얘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운명의 아이가 눈에 띄게 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 가정 환경, 15년 이상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내 인생의 일부를 이 아이에게 떼줄 수 있는지 오랫동안 입양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버려진 아이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구조를 하지 않으려고 앱을 지웠었는데 이날따라 갑자기 깔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앞다리, 꼬리가 없는 장애견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은 10일이라는 공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혹시 반려인이 있을지 모르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10일이 지나면 대부분 안락사가 되고 혹은 그 전에 자연사하기도 합니다. 보호소는 말만 보호소지 대부분 아이들을 챙겨주지 않아요. 물론 치료도 해주고 공고 설명도 성의 있게 써주는 것도 있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어쨌든 마음을 굳히셨다면 보호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서진팀도? 네, 유기동물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그 관련 부서로 연결 부탁드려요. 네,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아, 네. 그 포인핸드는 공고번호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공고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2021-00010이요. 검강아지 맞나요? 새끼강아지? 네, 네. 언제쯤 오시게요? 오늘 오후에 가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시간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럼 네. 오후에 6시, 1시 이후 6시 전에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간성북로 87이라고 하면 네. 농업기술센터가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네, 뭐 따로 추가적인 비용 같은 거 발생하지 않는데 네. 이제 유기견 데려갈 때 필요한 케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오시면 데려가시긴 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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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공고기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주말이 껴서 안락사는 피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를 구조하러 출발했습니다. 아, 저는 온갖 용품을 다 준비해두고 현관에 두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꼭 이 동장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상자를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 조심히 가. 차 조심해. 여기 맞아? 응. 저는 강아지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 넘기고 두는 거 아니면 콤바인? 콤바인. 이거 일단 댑시다. 잠깐 대보겠습니다, 차를. 시간이 그래가지고 데리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자. 밥 먹고? 아니 밥 먹고 가서 먹고. 콤바인? 상자에 네.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께 내는 게 아니라 더 버린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상자에다가 시간 됐어. 아기 곰 같아. 걸음마에서 좀 다시 해야겠다, 너.
좋긴 같네. 머리도 한번 씻어야겠는데. 좀 꼬질한데. 뭐 좀 쓴다. 엉덩이 다 짓물렀다. 근데 여기 어제 오래 있었죠? 얘는 한 12일 정도 연락이 안 왔어. 엄청 아픈 그런 건 그런지 알았다. 네. 상상적인 장애 빼고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곰돌이. 이 곰돌이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귀여워하죠. 귀엽긴 귀엽던데. 어이구. 안녕. 한통이야. 너무 한심 주지 말라 했어. 가자. 곰돌이 뭐야. 너무 귀여워. 10개는 너무 예쁘겠다. 그치? 조용하다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 새끼가. 새끼들은 조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짖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약간 좀 바본가? 바보. 원래 가던 병원 가면 거기도 유기동물 할인해주시거든. 그냥 거기 가게. 이렇게 보호소에서 아이를 구조하면 이후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최종 가족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인이 입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 같은 개인 봉사자 혹은 단체에서 안락사 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 일단 빼오고 따뜻한 곳에서 먹고 자게 해주면서 더 좋은 가족을 찾는 방법입니다. 일명 임시보호라고 불러요. 보호소에서 아이를 데려온 후 무조건 하셔야 하는 첫 번째 관문, 바로 병원 검진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엘리트 강아지로 만들어서 아주 아주 좋은 가족을 찾아줄 거예요. 정말 조용한 뽀이구나. 집에 또 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홍역이나 그런 파보 이렇게 좀 전염성이나 좀 잠복이 있는 것들? 보통 피검사, 분변검사, 내외부 구충, 그리고 전염병 키트 검사를 받는데요. 제트니는 너무 어려서 피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제트니는 남집이 지어준 이름인데 하이킥을 잘하는 짱센 캐릭터래요. 제트니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일주일 만에 이겨냈고 지금은 새 다리로 열심히 뛰어놀면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좀 더 안 맞아. 다리 꼬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다른 곳도 불편한 곳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소변보는 생식기에도 살짝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잘 못 가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열심히 닦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있는데 여러 약도 먹여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수술도 받아서 이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입양하실 분 있어요? 아직 안 보였어요. 제트니는 접종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나머지 불편한 부분을 보완할 정도로 똑똑한 엘리트 강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예쁜 흑곰 제트니의 입양길을 쭉 지켜봐주세요. 입양 문의는 제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운명의 아이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